지난 24일 사랑의 교회는 장애인 주일을 맞아 사랑부, 소망부를 초청해 통합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청 장년부와 소망부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 주일 학교도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랑 중고등부는 다니엘 중등부와 함께하고 사랑 유초등부는 초등부와 함께하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장애인 주간 기념 그림전에 사랑부 지체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사랑 글로벌 광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습니다. 공연 무대에서는 마하나임 청각장애인 태권도팀이 찬양에 맞춘 태권무와 에너지 넘치는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고 사랑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준비한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작품을 완성해보니 뿌듯하고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시된 걸 보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 음악을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음악으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어떻게 보면 목표였는데 이제 드디어 저희가 어느 정도 자라서 사랑의 교회에도 쓸 수 있게 되고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에게 저희 음악을 듣고 하나님 은혜 한 바다 더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광장 둘레의 여러 부스에서는 장애 체험 스탬프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부서와 사랑의 복지재단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연령별 프로그램과 포토존에서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장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상관없이 서로가 다 하나님 안에 존귀하고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짧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식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 크고 작은 아이들이 함께 야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동화를 들려주셨는데 아이들이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성도들은 단기 복지 선교 후원을 위해 먹거리를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고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구입하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스타 체험 부스를 찾은 성도들 수가 많았는데요. 장애인 청년 바리스타의 도움을 받아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하고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무언가를 하실 때 항상 격려하고 같이 하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체장애 체험, 지적장애 체험, 청각장애인 체험을 했는데요. 장애인 친구들을 많이 돕고 사랑해주고 다른 때보다 아주 실제적인 그런 체험이어서 참 좋았고요. 사실 장애 부서만 제가 좀 잘 못 섬겨갖고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좀 기도로 섬기고 또 좀 더 관심 가져야 되겠어요. 사랑부와 소망부 성도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눈 주일. 장애인 부서와 사랑의 복지재단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